반드시 만들어 반드시. 평생 고통만 대기야. 그렇게 따라오던 유병민이라는데 이렇게 이걸 들고 따라오셨는데요. 과연 이렇게 둘이 한번 싸워보겠습니다. 오, 이게 아직도 있었구나. 오, 내 소리가 납니다. 그 돌고래는 사실 백만종이 넘는데요. 사실 뻥이에요. 맞아요. 왜냐면 백만종보다 저거요. 당연히 잡죠. 오, 거기 거기. 근데 이거 밟으시면 안 돼요. 어쨌든 이 돌고래 대 이 흰수염고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예전에 고래 소개 때 소개했었는데 어디까나라고 잘못 어쨌든 어디까지 어디까나 점프할 수 있을까요? 오, 오랜만에 얘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. 여기가 안 하고. 네, 여러분. 어쨌든. 하나, 둘, 셋, 한번 잠깐 한 번 더 뛰고. 시작! 돌고래가 뛰어서. 돌고래 초음파! 뛰기! 으악, 으악, 으악! 카메라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4차원 이동! 어? 실제로 돌고래는 4차원 이동 같은 그런 그레이한 능력 따위는 없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엄청 빨라서 띠기 꽝꽝꽝꽝꽝 어? 빡! 으아, 북방긴 수염고래 살려. 역시 내가 이겼고는 무슨은 무슨데 돌고래가 이겼습니다. 근데 전부 다 이빨고래인 건가요? 북방긴 수염고래는 수염이 난 수염고래고요. 아, 그럼 전부 다 수염고래인 건가요? 아니, 얘는 이빨고래예요. 어떻게 정확히 뭐예요? 이빨고래도 수염고래라고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 입 밑에 눈이 있는 건 대부분 수염고래고요. 이 이빨이 진짜 난 수염 대신 이빨이 난 하고 육식인. 아, 그럼 우리도 전부 이빨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빨고래예요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어쨌든 이렇게 이 이빨이 나쁘 육식이나 잡식성인 애들이 얘입니다. 얘는 수염이 있어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. 네, 어쨌든 얘가 이겼고요. 이유는 알죠? 이 뾰족한 아프네.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. 끝은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콘텐츠 아이디어 댓글로 달아주세요. 끝!